윤건석 선수와 자 대한민국의 손희상 선수가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아직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 경기하다 보면 보호대를 한 것과 안 한 것. 예, 자 말씀 도중에 예. 자 홍코너 선수 윤건석 선수가 라이트를 정중시켰습니다. 자, 이거 K1 룰로 하기 때문에 그 서로 잡고 껴안는 그 시간을 그 얼마 안 주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클리치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제재하는 경우입니다. 예. 자, 홍코너 홍코너 선수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쳐다보겠습니다. 자, 로킥을 맞는 자 윤건석 선수입니다. 잡고 때려도 되는 건가요? 잡고 때리면 제재를 받긴 하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한쪽은 발목에 분대를 감은 것 같고요. 한쪽은 안 감았는데 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유입니까? 다리 스팅하는 이제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발목을 이제 묶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 생활체로 킥보싱을 통해서 뭐 학교 가는데 뭐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좋은 점이 많이 있는지 또 직접 경험해 보신 우리 권문천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게 이제 아직 전국체전이 이번에 생겨서 제대로 잡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만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도 킥복싱부가 킥복싱과가 생길 확률이 많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자, 정구라 선수가 로우키를 차고 자, 홍구라 선수가 라이트를 뻗었습니다. 자, 크게 치는 우리 홍코너 윤건석 선수였습니다. 저 선수는 체육관명이 스타 MMA인데 MMA를 뛰면서 킥복싱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하는 경기가 이제 스탠딩 싸움이기 때문에 잡지만 않으면 가능한 경기 때문에 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3분 3라운드 맞죠? 예, 지금 계속 박진 감독 측에 이제 주먹을 잘 쓰는 반면에 손희상 선수는 다리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가지 똑같이 50대 50 한다면 어떻게 나을까요? 지금은 3분 3라운드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 다리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둘 다 조심해야겠지만 저는 다리 쪽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권범철 선수는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시합 출전했을 때 세컨에서 그 이야기 들리는 거 소리 지르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사실은 저는 때리기 바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범철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열중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1라운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난타전이 예상되었었는데 생각보다 두 명 다 이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라운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박진 감독 치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비등비등하게 상대편을 서로 치고 때리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예, 자, 청구라 선수가 홍구라 선수에게 미들키를 구사했습니다. 앞다리를 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다리를 계속 차다 보면 앞다리에 지탱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이제 지탱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 계속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로우킥 찰 때는 그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매 장사는 없다고 여러 번 맞다 보면은 충격이 많이 있나요? 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서서히 맞다 보면 다리 이제 힘이 없어지고 다리 가드를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예, 아주 양 선수들 적절하게 견제하면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정도 중반경 정도 접어들면은 체력적으로는 어떨까요? 아까 난타전의 결과인가 결과인지 지금 이제 체력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근성을 가지고 춤을 뻗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지금 홍커너 자, 스태 MMA 윤권석 선수와 자, 청커너 자, 손희장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관중분들도 아주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킥복싱이 생활체육으로서 많이 자리매김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런 경기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와주셔서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점점 인기를 이제 있어가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인기가 꾸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분들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킥복싱에 요즘은 여성 아가씨 분들도 뭐 할머니들도 많이 보이시는 것 같고요. 어린 꼬마들도 있네요. 그 가족 동반해서 많이 야유회 겸해 가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 앞으로 더 인기가 있으리라 믿어맞지 않습니다. 2라운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잽을 맡고 있는 홍크너 선수입니다. 예, 2라운드 맞았습니다. 2라운드는 어떻게 보셨는지 마지막 라운드죠?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라운드 라스트 라운드입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 홍콩의 윤권석 선수는 약간 손 그 가드 같은 경우는 무에타이 기분이 좀 나네요. 아, 제가 보기에는 무에타이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M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기도 쓰기 때문에 이제 저런 스타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요즘은 운동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지친 상황에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홍코너의 윤권석 선수입니다. 3분 3라운드 진행되는데 3분이 바깥에서는 이제 되게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후에서 약간의 피를 흘리고 있는 스타 MMA 윤권석 선수입니다. 심리적으로 피가 약간 날 때는 기분이 어떤가요? 이제 자기 피를 본다고 하면 조금 흥분이 돼서 네, 지금 말하는 동시에 이제 다운이 됐는데 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렸다시피 손희상 선수가 킥을 잘 쓰는데 지금 배에 정확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피가 약간 흐르고 있는 우리 홍코너 선수입니다. 저는 낙심을 맞은 줄 알았어요. 예, 피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출혈이 있으면 숨쉬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상대편 선수가 그거를 알고서 더 박진감 넘치게 덤비지 않으려나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2라운드에서는 우리 홍코너 윤권석 선수가 좀 점수를 딴 듯 했는데 3라운드에서 좀 잃는 것 같습니다. 예, 다운 한 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희상 선수 쪽으로 이제 좀 기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이 중에서 점수가 조금 잃었다 생각하는 우리 홍코너 윤권석 선수가 더 앞으로 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희상 선수는 기본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첨가 중간과 끝이 좀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콤비네이션이 킥 주먹과 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들킥을 연속적으로 세 번을 차고 있는 자 청코너 손희상 선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세컨에서는 아주 많이 속이 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윤건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침착하고 더 열심히 중을 뻗어야겠습니다. 예, 우리 청코너 선수 마지막으로 공격하면서 마지막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귀하신 분이네요. 저 부천장님이